정세현 전 장관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뜻은 없을 거라며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. 하지만 앞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발언이 문제됐을 때 결국 자진하차 형식으로 관계를 정리한 예는 있습니다. 홍혜영 기자입니다. 우리가 김정남 암살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된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. 제가 말씀 취지를 뭐 잘 모르겠는데요. 아마 뭐 저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북한의 반인륜적인 범죄와 테러에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동안 해왔던 북한이 했다면이라는 전제도 생략했습니다. 전하,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.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적인 그런 범죄입니다. 안보관 논란을 의식한 태도 변화지만 정세현 전 장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국정자문단인 10년의 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문재인 후가 청와대까지 입항하는데 도전사 역할을 착실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하며 사드는 북한 미사일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몇 차례 말실수가 이어지자 자진하차 형식으로 문 전 대표 곁을 떠났습니다. TV조선 홍희영입니다.